자,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예측 원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원래 유전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ORF의 길이라든지 또는 샤인 다이거널 시퀀스가 있는지 그런 정보를 이용하고 또한 이제 GC 컨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종의 특이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GC 컨텐트에 의해서 이제 코든 프리퀀시가 정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통해서 특히 세 번째 포지션에 어떤 그 베이스가 올 건지가 이제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베이스의 프리퀀시에 이제 상당히 코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첫 번째 포지션, 두 번째 포지션보다는 세 번째 포지션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이런 정보가 결국 이제 64가지 코드원 중에서 다그 빈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배웠고, 진짜 참 유전자의 결, 참 ORF의 경우는 이 코드원 프리퀀시가 이런 GC 컨텐츠로부터 예측한 값에 잘 부합하는 반면에 거짓 ORF일 경우에는 이제 이를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들은 이제 GMAC와 같은 유전자 예측 프로그램에 도입이 되어 있다. 이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 온라인 강좌에서 지금부터는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유전자 예측 방법은 이제 소위 intrinsic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전자 그 부위와 그렇지 유전자가 아닌 부위 간의 서열상의 이제 특성을 갖다가 이용해서 유전자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다른 정보, 다른 외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게놈 서열 자체적인 그런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intrinsic 메소드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다른 외부의 다른 종에서의 정보를 이제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실험적으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extrinsic 메소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extrinsic 메소드의 이제 중에서 특히 이제 다른 종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한 가지 또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 원리의 이제 배경에는 이제 종들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런 종들은 이제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 어떤 종의 연색체도 조상 종에서부터 후손 종으로 이제 모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상 종에서 유전자로 작동하던 것도 후손 종에서는 유전자로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세포의 생사에 관계되는 중요한 유전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유전자일수록,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후손종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고, 또, 반면에 이제 어떤 그 종의 이제 특이적인 그런 유전자들은 이제 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후손종에서 새로이 창조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덜 중요한 유전자, 생사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이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유전자일수록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후손에 전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후손종의 특이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할 수도 있겠고 또뭐 그런 특별한 변화 이유 없이 돌연변이가 축적이 돼서 조상종하고는 이제 서열이 좀 틀려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렇게 중요한 유전자일수록 그런 변화가 거의 적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 후손종이 창조되는 것을 이제 스페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물려진 유전자들 오스톨로거스한 관계라고 하고 그런 유전자 세트를 오스톨로거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은 어떤 공통 조상이 있었습니다. 공통 조상에서도 유전자가 이제 A라는 유전자와 B라는 유전자로 듀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두 개의 유전자 세트로 구별됐다고 합시다. 원래는 이두 개의 A하고 B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자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공통 조상 중에서부터 이미 예를 들면 사람하고 침팬지의 공통 조상에서부터도 이미 A하고 B로 갈라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인이 둘로 갈라지는 두 개로 복제되는 이벤트를 이제 보통 듀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난 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스페시에이션이 일어나고 사람하고 침팬지가 이제 갈라지면 이 유전자 A는 사람에도 Y 됐고요. 또 침팬지에도 유전자 A가 Y 됐습니다. 유전자 B는 마찬가지로 사람한테도 Y 있고 침팬지에도 Y 있어가지고 사람에 있는 유전자 A와 침팬지 A에 있는 유전자는 비교적 유사한 반면에 또 사람 유전자 A와 침팬지 유전자, 사람 유전자 B와 침팬지 유전자 B도 서로 상대적으로 비슷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유전자 B와 사람 유전자 A는 원래 조상에서부터도 이미 A, B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꽤 거리가 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침팬지 A의 유전자도 침팬지 B의 유전자는 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사람 유전자 A보다도 더 멀, 이 두의 거리는 이 거리보다도 더 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시에이션에 의해서 결국 A라는 유전자가 사람한테도 있고 침팬지에도 있고 B라는 유전자는 사람한테도 있고 침팬지에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끼리 사람 있는 A, 침팬지 있는 A 이런 것의 관계를 오슬로그라고 부릅니다. 또 사람의 B, 침팬지의 B도 서로 오슬로그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사람의 A와 사람의 B는 서로 디플리케이션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같은 종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죠. 그렇지만 두 개가 서로 어떤 디플리케이션에 의해서 A와 B를 갈라든 이런 관계에 있다면 이 둘은 파랄로그라고 부릅니다. 라고 보겠습니다. 침팬지 A와 침팬지 B도 마찬가지로 파랄로그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경우에 사람에 와서 보니까 사람은 A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서 사람 N A 프라임이 프라임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A하고 B도 A하고 A 프라임도 파랄로그인데 왜냐하면 듀플리케이션 여기서 또 다시 듀플리케이션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 안에 있지만 두 개의 유전자가 서로 듀플리케이션에서 A와 A 프라임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둘도 파랄로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람 안에서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파랄로그라고 부른다. 반면에 이제 이 A와 B의 관계는 또는 A'과 B의 관계는 아웃파랄로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파랄로그에 대응돼서 아웃파랄로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랄로그와 오슬로그의 개념인데 오슬로그는 같은 유전자 A인데 사람하고 침팬지라든지 또는 B 유전자인데 사람하고 침팬지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오슬로그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오슬로그의 정보를 유전자 예측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게놈의 특정 부위에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어떤 유전자가 코딩되어 있다는 것이 예측이 됐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인간 게놈을 연구하다가 거기 특정 부위에 아직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자를 여러분이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걸 번역해서 이때 얻어지는 단백질 서열이 다른 종에도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에서도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면 아니면 다른 종의 게놈 시퀀스를 그 부분을 번역했을 때 같은 단백질이 얻어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새로 발견한 그 단백질은 참 유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유전 단백질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그 부위가 다른 포유류에서도 발견이 된다면 번역을 하면 이제 같은 유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참 유전자로 증거를 삼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이제 다른 종의 서 이미 알려져 있는 그 서열과 비유함으로 인해서 유전자인지 아닌지를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인 부분은 서로 이 종이 스페시에이션이 일어나도 보존이 된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가 아닌 부위는 보존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보존율이 떨어지죠. 유전자인 부분은 이제 보존율이 높고,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유전자인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제 철 자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에 있는 정보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extrinsic 방법이라고 같은 종에 있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도 extrinsic 메시지가 쓰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신저 RNA를 실험적으로 추출해서 시퀀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게놈 시퀀스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extrinsic한 어떤 다른 시퀀스 이외에 게놈 시퀀스 이외에 다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실험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라서 이것도 역시 extrinsic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메신저 RNA 시퀀스는 이제 결국 이제 트랜스크립션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시퀀스 메신저 RNA 시퀀스를 시퀀싱해서 이를 게놈에다 다시 매핑을 하면 그 시퀀스가 어디서 왔는지 알수 있겠죠. 게놈 시퀀스 중에 어느 부위에 매핑했는지 알면은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유전자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알수 있겠죠. 요것은 이제 특히 유카리오트의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유카리오트의 경우에는 이제 엑손 인트론 구조가 있는데 그 엑손 인트론 게놈 시퀀스를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엑손인가 인트론인지가 참 애매한데 특히 인트론이 훨씬 크고 엑손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는 이런 진핵세포 유카리오트의 경우에는 메신저 RNA는 인트론을 없고 엑손만 보였기 때문에 메신저 RNA를 걔네보다 매핑을 하면 엑손 부위에만 이렇게 자세히 매핑이 되고 인트론 부위는 이제 매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엑손인지 그걸 하이라이트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엑손의 조합이 이제 얼터너티브 할 수가 있어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포맷을 할수 있다는 것도 생명정보 보존자가 되었는데 이것도 RNA를 스퍼싱하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단점은 있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메신저 RNA가 모든 세포에서 모든 메신저 RNA가 다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유전자만 발현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건에 관계없이 늘 발현되는 유전자도 있지만 특정 시츄에이션에서만 발현되는 그런 특정 조직 또는 특정 조건에서만 발현되는 그런 메신저 RNA는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실험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놓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